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예, 삼성, SDI, KN솔, SNU, 한농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력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삼성 SDI는 이 중대형 전지, 소형 전지 등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분, 그리고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력자전장치,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와 EMC, CMP, 슬러리 등의 전자재료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46mm 지름의 4개의 높이로 구성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내년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거기다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2027년부터 정하고 이 완성차 업체 3군데 샘플을 공급해서 평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0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이 가능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38만 원짜리가 이탈이 될 경우 손절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6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KN솔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이 미세 공정 필수 설비인 클린룸 전문 업체입니다. 산업용 클린룸과 바이오 클린룸, 드라이룸 부분을 나누어서 이 초기 기술 네. 박정식 대표와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일단 네 가지 종목을 보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삼성 SDI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외에도 KN솔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N솔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아, 네. KN솔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미세 공정 필수 설비인 클린룸 전문 업체입니다. 산업용 클린룸, 그리고 바이오 클린룸, 드라이룸 부분을 나누어서 이 초기 기술 자문, 설계, 시공, 감리, 기자재 구매 및 검사, 그리고 시운전 및 운영 지도, 기류 해석 및 개선 등 각각 부분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 그리고 휴대전화, 2차전지, 바이오 업체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 건설, 교량 거더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각을 받는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특수 액체로 채워진 수조에 서버를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이 현재 폭발적인 AI 수요 증가와 함께 차세대 냉각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KN솔이 스페인에 본사를 둔 서브머사와 협력을 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한 것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또 강력한 매수력이 최근에 KN솔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2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NU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그리고 측정 검사 장비, 거기다가 수소연료 전지의 공정 시스템 및 검사기, 2차 전지 제조 및 측정 장비, 광학 측정 검사 장비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SFA와 다양한 장비를 개발, 제조해서 이 꾸준한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을 다른 디스플레이 장비사들과 다르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또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애플, 메타,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 XR 기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XR 기기가 부각을 받을수록 마이크로 OLED 증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데
현재 이 마이크로 OLED 증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회사이고, 이 삼성전자 SLR 기기가 6월에 지금 상용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LR 기기 이슈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SNU는 아직까지 실적도 좋고 이슈도 있는데 부각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면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반도체 및 TFT, LCD 세정제로 쓰이는 클리콜 에테르를 비롯해서 이 계면 활성제 그리고 특수산업용 유화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정밀화학 업체입니다. 2020년 9월 국채과제 리튬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구성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 및 이 상용화 기술 개발에 주관 기업으로 참여를 했고 한국화학연구원과 LG에너지솔루션과 연구를 함께 수행 중에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 핵심 소재인 이 가소제와 가교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은 이를 이용한 배터리의 안정화 그리고 성능평가 등을 담당 중에 있습니다. 최근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에 상용화한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또 기관의 강력한 매수력이 몰리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